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더과 송장 기토입니다. 오늘은 훈련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단지 피로감으로 이해하고 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로 이해합니다.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최고로 얼마나 많이 들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RMMAX, 원RM의 몇 퍼센테이지의 강도로 훈련을 진행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 운동 자각도, RPE로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RPE는 주관적인 요소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RPE 또한 강도를 측정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MMAX란 중량을 얼마나 많이 반복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얼마나 많이 그 무게를 반복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볼륨을 채우기에 보디빌더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RM의 같은 퍼센테이지로 훈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RMMAX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둘 다 원RM이 100kg인 사람이 70%의 중량인 70kg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A는 12개가 가능하고 B는 14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RM의 퍼센테이지로 중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RM을 측정하거나 앞서 설명한 RMMAX를 통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RM이 100kg인 사람이 원RM의 80%인 80kg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80kg로 8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모든 운동에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마다 다 다르게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의 원RM의 80%, 8개는 가능할지 몰라도 덤벨 컬 원RM의 80%, 8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80%이지만 10개가 가능할 것이고 누구는 똑같은 80%이지만 6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원RM의 70%로 RMMAX를 했을 때 누구는 9개로 했고 다른 누구는 26개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원RM의 퍼센테이지로 강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퍼센테이지 안에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RPE, 운동 자각도를 사용해서 훈련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워리프팅 챔피언인 마이크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RPE는 몇 세트 얼마나 한계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RPE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RPE를 정하시고 운동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RPE는 10회 지점까지 하는 것이며 9RPE는 한 개 더 할 수 있는 정도, 8RPE는 두 개를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Reps in Reverse, 얼마나 남는지를 이용해서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숙련자라면 RIR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IR을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운동 영상을 찍고 영상에서 보이는 RPE를 확인한다. 두 번째, 구심성 수축에 실패를 자주 하는지 3회에서 6주간 저볼륨 트레이닝을 실시해서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RPE를 측정하고 파트너나 운동 코치에게 그렇게 보이는지 물어본다. 네 번째, 목표 RPE에 도달할 때까지 암랩을 실시하고 그 암랩에서 10회 지점까지 이어서 간 다음 10RPE가 맞는지를 체크한다. RPE로 훈련 강도를 설정한다면 원RM의 70% 9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원RM의 70%를 20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E는 영양, 수면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중량이지만 오늘은 7RPE, 다음은 10RPE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지점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강도를 측정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실패 지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횟수는 더할 수 있지만 자세가 흐트러진 경우. 두 번째, 무게를 아예 들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는 횟수를 더할 수 있지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무게를 아예 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관절 운동에서의 두 번째 의미의 실패 지점, 더 이상 못 드는 경우를 가진다면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관절 운동에서의 첫 번째 의미의 실패 지점,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상의 위험이 클 뿐더러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많이 쌓이는 만큼 다음 세션에 있을 운동에 지장이 올 뿐더러 다음 운동 종목에도 지장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패 지점은 단순 관절 운동에서의 실패 지점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신을 쓰는 운동이 아닌 이두컬, 레그 익스텐션, 로우, 레플다운, 레그 플레스 등이 실패 지점까지 가기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실패 지점까지 가야지 근육을 최대한 동원하고 근섭률을 전부 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A라는 사람은 벤치프레스를 8RM 할 수 있는 무게로 첫 번째는 10회 지점까지 훈련해서 8개, 그 다음은 6개, 그 다음은 5개, 총 19개. B라는 사람도 똑같이 벤치프레스를 8RM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세트는 7개, 그 다음도 7개, 그 다음도 7개,
총 21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총 볼륨량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굳이 실패 지점까지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 지점을 너무 자주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실패 지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운동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운동 세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 A그룹과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실패 지점까지 간 A그룹은 오버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 지점까지 훈련한 그룹은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을 회복하는 데로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수많은 논문들은 실패 지점까지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패 지점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패 지점도 현명하게 잘 쓰신다면 좋은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실패 지점을 사용하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RM 테스트나 암랩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쿼트에서의 실패 지점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의 실패 지점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관절 운동 후에 실시하는 단순 관절 운동에서의 실패 지점은 괜찮습니다. 또한 훈련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운동의 맨 마지막 세트에서의 실패 지점도 괜찮습니다. 요점은 실패 지점을 훈련해서 사용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지점이 과부하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로딩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운동을 덜 하는 주에는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운동하고 디로딩을 하는 것은 다음에 있을 더 힘든 훈련 세션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렝스의 강도와 근비대의 강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부하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부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강도로 무게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에서 12회가 근비대에 가장 적합한 횟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마법적인 횟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볼륨을 축적하는데 편리한 반복 횟수일 뿐입니다. 비록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10에서 15회 가능한 중중량의 훈련으로도 근비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중량의 훈련은 협력근의 건강 및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비대가 메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1에서 6회를 진행하는 스트렝스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질수록 더 많은 무게를 쓸 수 있고 볼륨을 더 쉽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비대를 위해서는 첫 번째, 총 볼륨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6에서 12회로 설정한다. 두 번째, 나머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1에서 6회 가능한 고강도 훈련과 저강도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스트렝스 향상이 목적이시라면 하나에서 6개 가능한 무게로 고볼륨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육은 커질수록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볼륨으로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쉼필드 박사는 3RM 하는 그룹이 10RM 하는 그룹보다 운동시간이 4배나 더 길었고 관절 부상, 오버트레이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그룹이 스트렝스가 향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렝스는 스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실패 지점까지 트레이닝을 진행하신다면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1회에서 6회 반복 가능한 고강도 훈련은 정신적인 피로, 관절 약화, 볼륨을 축적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스트렝스 훈련 시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에서 6회 가능한 무게를 총 볼륨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볼륨을 적절한 무게로 6에서 12회를 실시한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강도 설정 방법. 첫 번째, RM Max. 두 번째, 1RM의 퍼센테이지. 세 번째, 운동 자각도 RPE. 근비대를 위한 훈련 강도. 총 볼륨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6에서 12회로 설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1회에서 6회 가능한 고강도 훈련과 저강도 훈련을 실시한다. 스트렝스를 위한 훈련 강도. 총 볼륨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1에서 6회 가능한 무게로 설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6에서 12회 가능한 무게로 실시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